자, 지금까지 우리는 객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충분히 배웠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만큼이 객체를 활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예, 지금부터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많은 거 하셨다라는 그 만족감과 함께 지금부터는 구경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객체 있죠. 이 객체는 말하자면 제가 저 객체를 수작업으로, 간의 수공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든 느낌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그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공장을 통해서 객체를 꽝꽝꽝 찍어낼 수 있는 양산체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우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dis.js라는 파일 이걸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factory object.factory.js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객체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Lee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 스코어도 20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실행하는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거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카피해서 lee.sum은 lee.sum이다 라고 해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드에게 object factory를 실행해 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30,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 코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잘 짠 코드인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객체의 내용이, 객체가 동작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third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더하기 this.third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요? 아니죠. 여기 있는 이 객체도 형식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서 얘도 또 10점이에요. 이 사람은 좀 성적이 평탄하네요. this.third 이렇게 하는 수정 작업을 같은 형태의 객체들 모두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객체가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객체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바뀌면 같은 취지의 객체는 다 바꿔줘야 돼요. 할만해요? 할만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객체를 이런 형식의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이용해서 객체를 양산할 거예요. 도대체 객체를 어떻게 양산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객체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를 먼저 구경해보고 우리도 양산해봅시다.